원래 평소에 좀 들어보셨나요, 여기? 신라갈비요? 워낙 수원에서 유명한 갈비, 3대 갈비 아닌가요, 수원에서? 본수원 갈비랑, 여기랑, 아무튼 하나 더 있는데. 3대 네. 갈비. 그쵸, 형? 처음 들어봐. 근데 건물부터 으리으리한데 저도 3대 갈비는 들어본 거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좀 이제 수원 맛집들 좀 돌아다니는 거 계속 할 건데, 네. 첫 스타트 이렇게 좀 좋은 데로 한번 잡았습니다. 일단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시면서 좀 인테리어 같은 게 좀 어떠셨어요? 아, 확실히 으리으리하더라고. 방해사이가 너무 편하다. 또 차가 많은 데서 그치. 쳐다보면 네, 저 또 그런 것도 못하거든요. 방송이 옆 코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대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미국산 그냥 접어두는 거 아니야? 접어두는 거 아니야? 한국으로 시작해야지. 이거 한정 판매하는 공 플러스 스타일 아니에요? 한정 판매하는 저 주문할까요? 네, 네 저 한우 생갈비 3인분이랑요 한우 육회 하나 주세요. 그쵸 속초, 속초 가가지고 이번에 전주를 가서 속초 가면은 펫센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아주머니들이 아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쑥 지나갔다가 다시 오면은 이제 막 그치 여기에서 3만 원을 여기서 2만 원처럼 이런 맞아. 그런 식으로 월드컵 선발전 하려고 네. 금요일 날그 응원 메시지를 따달래. 월드컵 진출을 기원합니다. 저희 근데 응원 메시지 찍을 게 아니라 응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잘하잖아요. 좋아 좋아. 아, 그래요? 몇 번째 한번 가시래요? 어 좋죠 저는. 아니,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아니, 혹시 티어가 어떻게 됐어? 지금요? 지금? 플레이. 플레이. 오 말이 잘 그래. 럭스 잘해. 럭스. 근데 같이 해봤는데 네. 잘해요. 아 그래요?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아. 근데 약간 팀을 승리로 이끌지. 아. 그냥 번지야 사실. 딜을 넣어줘야지. 나는 이렇게 여러 번 주고. 팀을 어떻게 하는 플레이인가요? 리산드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죽기 쉽지 않거든요. 리산드라가 많이 죽죠. 근데 잘해요. 준현이 잘해요. 저 홍석이 형 피파족이잖아. 피파 잘할 때. KBL 1등. KBL도 살짝 피파리 한번 했으면 좋을 텐데. 나봉! 괜찮아요? 많이 드시죠, 많이 드시죠. 어떤가요? 나봉! 나봉!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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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옆에는 가운데가. 아니, 저, 나 먹고 싶은 많이 봤어. 야, 멋진데, 야. 흑막하세요. 질문도 있던데, 팬분들. 네, 네. 이번에 백 넘버 제가 17번을 했었거든요. 네, 오영준 선수 선배님이 오셔서 11번 했는데 김범호 중에 원희가 11번을 달고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무도 안 할 수 있는 번호가 뭐가 있을까요? 17번을 했는데 준환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뺏는 거보다는 약간 그런 기분을 알아서 그냥 다른 번호 없을까 하다가 24번 신인 때 그때 그런 번호를 하려고 해서 지금 24번 했어요. 저는 원래 5번을 좋아했는데 왔는데 1번, 5번, 8번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5 개인 하고 바로 5번을 하고 이제 웬만하면 번호 안 바꾸는 게 좋다 해가지고 처음 보셨을 때 서로 친해지면 안 되겠어요? 친해져야죠. 대표팀이 딱 왔으니까 이제 그런 뭔가 그 어색한 흐름? 현석이 형이랑 그 상경대학교도 부산 전국 때 어떻게 했는데 봄싸움이 치열했나 봐요. 그래서 현석이 형한테 살짝 네, 혼났던 기억이. 어? 예.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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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아니라 중앙고 선배 있어 강호라고. 강호랑 그랬지 알아요 무슨? 현석이 형이 중간에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 혼나지 마. 이런 그런 느낌. 아니 저 아니에요. 현석이 형을 여기 와서 처음 본 게 아니라 그 시즌 때 못 만든다고 스킬 트레이닝을 갔는데 그때 현석이 형이 있어. 저는 이제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형이 너무 말을 잘해줘가지고 우리 팀 온다 했을 때 너무 좋았죠. 전화 왔어 전화. 오. 기사 나고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거. 모르는 번호. 지원이만 제 번호를 하고 아, 맞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형 뭐 축하드려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길래 나는 축하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형 왜 방 존댓말 하세요? 저 지원이 이래가지고 그거만큼 어색한 경우 수원 쪽에 맛집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아는데 있어. 여기 뭐 비슷한 거 저기 체육관 근처라는 데 모르겠네. 벌터? 그 우대갈치집인데 맛있던데. 아 거기 짬뽕 괜찮아요. 우대갈치집 아니야? 고기가 들어가는데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거 수원 벌터 맞네. 다른 재밌는 질문 없다고? 밸런스 게임 이런 거 없다고? 샤워할 때 머리, 바디, 양치, 세수 중 어떤 순서로 샤워를 하나요? 아 하나, 둘, 셋? 양치. 잠깐만요. 야 뒤집는 거 못 참겠다. 아 이거 하나, 둘, 셋? 머리. 오 머리. 세번째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세수. 바디. 아 세수. 샴푸가 그 탈모 샴푸여가지고 바르고 2분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이에 있는 거 아니지. 관리하는 거죠. 나는 이유가 있고 샴푸 해놓고 저도 탈모 샴푸를 해놓고 바디를 해? 그 다음에 바디를 해. 그 너무 오래가 안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싹 한 다음에 머리 다 넘겨놓고 이제 세수하고 끝나지. 아. 빼먹는 사람 없으시네요. 그거 윤기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윤기는 두 개 끝나요. 샴푸 올리는 거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윤기가 진짜 바쁜 현대사에 가장 최적화 되는 샴푸가 얼굴에 지장 안 좋다 그래서 머리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나도 그래. 그래서 위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얼굴에 안 닿게. 아 그래서 그 높이 좋잖아 둘 다. 난 진짜 좋아진 거지. 저도 좋아진 거지. 시인 때 사진 보면 오히려 고추장 거지. 정경원 순창 동생분이랑 같이 뭐 인스타를 괜찮지 말하냐고. 일단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적고 둘 다 피곤해 떨어져서 와가지고 가셨죠? 청주 그 아트리아 제가 동생 국가대표 경기 보러 응원 만나고 갔거든요? 정문 자리 좀 해주라 했는데 저 벤치 소개를 해준 거예요. 진짜? 코트 바로 옆에. 그래서 그 국가대표 하이라이트 경기 이렇게 올라오죠 유튜브에. 그럼 내가 보여 자기? 목표를 상대하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팀에 있을 때 본 KT랑 옆에 와서 본 KT랑 뭐 다른 게 있는지. 경기장에 처음 가봤을 때 스타팅 라인업 소개할 때랑 이럴 때 후훈이가 막 후! 막 되게 젊다 뭔가 이게 재밌다 막 그리고 젊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만간 저희 촬영하잖아요. 볼살이 날 하나 둘 셋! 근데 홍성형은 하가 잘 어울려. 아니 잘 어울리는데 그 저는 되게 멋있게 한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기 목소리랑 아 이런 같은 느낌. 이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정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야옹이더라고. 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 수업 그런 거 잘하는 선수 누구 있어요? 하영규. 좋았어. 근데 홍성형이 이렇게 뛰어올 때 있는 거 같아요? 엄청 빨리 뛰어오는 거 아니야? 네. 엄청 빨리 뛰어와서 점프를 막 뛰어서 빵 부딪히는데 빨리 뛸 때도 있고 빨리 안 뛸 때도 있고. 그거? 몸이 그냥 가볍다. 그런 거 그냥 뛰는 건데 몸이 무겁다 하면 힘들어. 그 뛰는 자체도 뛰는 걸로 인해서 나의 그냥 컨디션을 확인해야 돼. 그냥 컨디션 좋다 안 좋다. 지금은 아닌 외국인이 콘서트 뛰는 거 보는데 자기 그 대학 들어가는 데 되게 큰 도움 됐다고. 정말요? 대학을 들어가는 그 최대 입시였나? 아 그런가? 네. 뛰는 것도 잘 뛰니까 그런가? 그런 느낌인가? 저도 근데 뭐 평상시에 이제 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저 인도네시아 팬분 한번 계시고 경기장에 오시고 네, 2018년도 때 그 자카르타 한국산 참사장 아니에요? 그거 또 꺼내야 되나? 그럼 나 소주 시켜야 되는데. 저도 진짜 무엇을 놀랐어요. 조금 놀랐어요. 예선전 하는데 이란 선수들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란이? 중국이 이란 이긴 거예요. 차라리 중국이면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토너먼트 형식이었는데 한판 이길 때마다 희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진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걸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영준이 콜트 뒤에서 늘어있고 네. 사람 안 되니까 뭐. 왼손잡이 거 처음 알았어요. 주선은 오른손이에요. 주선이 왼손인데 오른손이 아니고 주선이 오른손인데 아 처음에 농구를 왼손으로 시작했어. 그때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요? 주선은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왼손이 그냥 처음에 볼 잡을 때 왼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왼손 손이지 마라. 주선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른손 해라. 오른손으로 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밤은 왼손으로 시작했어. 그럼 주선이 왼손이지. 근데 양치질 오른손 안 돼. 그리고 오른손 써요. 양손잡이 5대5 되어있나보다. 네 자체가 5대5 되어있나보다. 양치 오른손으로 하고 밥 왼손으로 먹고 네.
특히 진짜 특이하게 했어. 나봉! 그게 제일 맛있어? 어,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잘 굽네. 서울대야. 서울대야? 어. 어 근데 저는 이거 홍보선수니까 팬이 있잖아. 그쵸. 아, 그쵸. 아, 혹시 몰라. 어떻게 팬이세요? 저 원래 루건즈 좋아했는데 그 할렐루 파라 루카 돈치치. 돈치치는 50살까지 하죠. 진짜 50살까지 하죠. 점프 안 해요, 돈치치? 저는 JJ 레딕이라고. 오. 4K 같은 거 해도 레딕은 무조건 데려오고 루비오, 리키 루비오도 좋아. 클래식한 느낌이 있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살짝 언더독, 언더독 어, 약간, 약간. 아, 남들이 다 얘라고 한다. 아, 이 노래 들어봐, 그러면. 아, 듣고. 따뚱. 어. 머리가 되게. 공작 그만 밑장빼기냐? 오이 빼시네. 몇 인분 먹었지? 12인분. 근데 편집 감독님 오늘 못 벗어서 혼자 12인분 드셨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직 한 번 남았다. 이거 뭔가요? 매실차예요. 매실차. 저 혹시 그 한 잔 더 가능해요? 한 잔요? 네, 감사합니다. 아, 불 꺼지니까. 한 잔. 요호호. 어떻게 다들 만족하게 좀 드셨나요? 나봉! 네, 수원 3대 갈비답다. 갈비는 수원, 역시는 역시다. 지원이 그럼 갈비로 이행시 한번 혹시 가능했어? 갈치. 마지막으로 하나 딱 드리고 싶은 질문 있어요. 이번 시즌 3명이서 일렉이 싹 가능? 싹 가능? 네, 싹 가능. 싹 가능. 이번 시즌 일렉이 싹 가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